핸드브레이커에 빠루를 빌어보겠습니다. 처음에 유압기로 이렇게 뭉툭했던 핸드브레이커를 이렇게 순식간에 뾰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대략 합금강들은 높은 온도에 열처리를 하고 너무 낮은 온도에 그 열처리를 해버리면 쇠는 온도가 높고 물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급격히 낮게 열처리를 하면 쇠 끝이 브레이커 칠 때 부서져요. 그래서 한 3초 정도 담가서 열이 약간 있을 때 식혀야겠네요.